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고 비단 우리나라 이야기만 아니죠. 지금 해외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라면 꼭 봐야 되는 TSMC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감소폭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좋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 소식이 국내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오늘 또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두 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손여루 팀장, 변영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TSMC도 그렇고 엔비디아는 좀 떼어놓고 볼게요. 워낙 AI 열풍 속에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그 종목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다들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반도체 실적의 가장 저점 바닥은 3분기일 것이다 라고 팩트셋의 조사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2분기부터 확실한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예측한 대로 시장 예측 흐름들이 사실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예측 실적보다 굉장히 뭐 부진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었지만 오히려 2분기 바닥론 이 부분에 좀 무게를 좀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TSMC 실적 부분이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견고한 흐름 좀 보였다. 이 부분은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부터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실적 회복의 관점에서도 선반영되다는 관점에서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업황 회복은 3분기부터 좀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어떤 장비주의 강세 그리고 이후에 소재 부품주까지 이 순환 시세 좀 이어질 것인데 본격적인 어떤 양산 부분에서도 고사양 부분의 어떤 이 양산 캐파 이 부분이 3분기에 좀 더 집중이 돼준다면 3분기를 기점으로 오히려 실적 회복에 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 대한 증거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오늘 시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뭐가 있는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 다음 타자는 폐배터리일까요? 오늘 세비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성일화이텍과 함께 급등을 보였는데 폐배터리주가 어제도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의 갭상승으로 성일화이텍을 시작을 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상승 요인 찾아보니 뭐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과연 어제 있었던 그 리서치의 그 이야기 프롬으로 인해서 폐배터리주가 오른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오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주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뭐 셀이랑 뭐 소재, 리튬 관련 종목들은 어떤 4월이나 5월 달에 좀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유동 자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받지 못하면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뉴스가 사실 뭐 4월이나 5월 달에도 나왔었는데 어떤 추가적인 전망이 나왔고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던 테슬라에 대한 이슈,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뉴스 이런 것도 좀 중첩되면서 좀 순환매가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테슬라 실적 발표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어떤 판매 단가, 어떤 차량의 판매 단가를 줄이면서 이익률은 줄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대치는 만족시켰다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좀 단기적인 차익실에서 그치는 부분이고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어떤 실적 이면에 어떤 뭐 투심이랑 뭐 성장성 이런 부분으로도 수급이 꼭 어떤 좀 제자를 찾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확실하게 기술적 위치가 좋은 가운데 뉴스를 보면 저는 뉴스 제목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배터리 필수재 리튬 비축량이 6일분밖에 없다는 뉴스를 보고 빨리 눌러봤는데 리튬의 어떤 변할 수 있는 그런 성질 때문에 6일밖에 보완을 하지 않는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어떤 투자분들이 폐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폐배터리 시장이 2040년까지 263조 원가량의 규모가 될 것이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2025년까지는 3조 원, 그다음 2030년까지는 12조 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차가 2019년, 2018년 이때 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폐배터리가 한 2024년이나 2025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2030년까지는 263조 원까지 지금 우리 전망치 대비해서 거의 뭐 150배가량
좀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고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케임이나 코스모화학 등 폐배터리 관련 대장급 종목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도 그 투심이 한몫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 네. 지금 배터리들이 전기차로 인해서 다 돌아다니고 있고 언제까지 광물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리튬 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폐배터리 성장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폐배터리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될 시기는 최소 5년에서 10년? 그 정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너무 먼저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킴의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하고 난 이후 기대감들이 지속돼서 좀 모아갔고 네. 그리고 나서 조정기가 좀 최근까지 좀 깊었는데 다시금 부각됐던 이유 저는 이제 개화식입니다. 뭐냐면 2025년부터 2017년까지 1세대 전기차들의 이 폐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즉 폐배터리를 회수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시기가 2024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수 있다. 자, 이런 전망치고 2040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다시금 이 재사용해서 여기서 관련된 광물을 추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상업화되는 어떤 단계인데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조금씩 좀 부각될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폐배터리는 아직은 조금 더 접근하지 못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했던 산업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1세대 전기차를 좀 중심으로 사업화될 수 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부의 선인 지정제를 이제 좀 더 완화된 요건, 규제를 좀 완화함으로써 인한 수혜. 자, 이 부분도 아직은 제도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뤄져야 되겠지만은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네. 해당 규제에 대한 또 논의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상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접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벌써부터 이 배터리 불량품들이 좀 많아서 네. 폐배터리로 또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이차전지 내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P&T 장비주들 가는 거 보셨죠? 이런 상황에서 폐배터리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지 세비캠 성일하이텍 갖고 계신 분들 윗꼬리가 달렸는데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좀 보유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지만 네. 좀 뭐 2주 이상 종목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 신규 상장 전에 뭐 MPC나 뭐 파워로직스 등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이랑 세비캠을 제외하고는 외인과 기한의 매수하는 종목을 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비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전에 외인 순매수였는데 지금 13시 20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순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탑픽을 갖고 왔지만 어떤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 어떤 이 기대감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한 게 아니고 갭 상승을 한 데다가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음전되고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좀 매매 자신있는 분들 말고는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어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볼만한 실적이랑 시점이 변동이 되겠지만 실적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예상했던 이 재생산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실적을 감안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아예 투자를 못 해볼 섹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떤 좀 단기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로 들어가려면 또 권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눌림목에서 공략해보자라고 해주셨고 동의하시는지 변영희 대표님? 예, 저도 좀 조정시 매수 관점이 맞다. 단기 어떤 기대감들은 여기서 조금 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어떤 본업 성장, 즉 실적과 연계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여건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본격화된 어떤 사업 여건을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하반기부터는 좀 모아가도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두 분 모두 다 리튬에 대한 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폐배터리주 혹은 리튬 관련해서 현 구간부터 좀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둘 만한 건 없는 건가요? 네, 저는 준비를 좀 한 종목 했는데 네. 바로 영풍입니다. 영풍이요? 네네.
일단 폐배터리 모듈의 용해 방식으로 인해서 리튬을 좀 축출하는 신기술을 최근에 어떤 개발 성공한 바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고, 연간 2만 톤 규모의 이 정제 시설 구축할 수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2만 톤 규모는 자동차로 따지면 6만 대에서 8만 대 분량의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영풍 좀 주목해도 괜찮은데, 지금 일봉상의 어떤 차트 구간도 지금 조정 많이 받고 있다가 최근 뭐 오늘 5.3%대 상승 추이 좀 보이고 있지만 지금부터 조금 관심 가져도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지금 현 구간 매수 유효하다. 목표가 75만 원 그리고 이탈가는 49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폐배터리 주는 돈 벌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또 차라리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장주를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쪽이 조금 더 실적이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 올랐던 성일 아이템과 새빅해 지금 추격 매수하지는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무상증자로 공매도 반격, HLB 상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원래 무상증자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 주주 친화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온통 기사 헤드라인이 공매도 반격, 뭐 공매도한테 맞선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꼽아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뭐 뉴스는 이제 기자분이 쓰기 나름인데 네. 일단 뭐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상증자를 진행했다길래 이제 공시를 보니까 어떤 정말 뭐 1:1이나 뭐 1:2 정도 어떤 정말 주가 부양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보다는 배당을 주는구나. 배당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613만 주 규모로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주 배정 기일은 8월 3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8월 1일 보유자께까지는 이제 신주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100주당 5주를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5% 정도 되고 있고, 무증 제어는 자본 이견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주는 8월 21일 월요일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8월 2일 권리락 시점부터 8월 21일 이전까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당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에 이 대본을 작성하기 이전보다 좀 수급이랑 추세가 좋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펩트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HLB가 또 눈에 띕니다. 공매도에 대한 반격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또 쇼커버링, 쇼스퀴즈 이 얘기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HLB 주가 상승도 연이어 나타나게 될지 개인적으로 HLB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무상증자의 의도를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네. 무상증자가 단기 주주 가치의 어떤 희석,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요건 그리고 기대감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 상승 기대감을 좀 더 수반한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지고 이에 따라서 공매 포지션의 어떤 변화,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시장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무상증자가 단순하게 단기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은 좀 맞지만 무상증자 이후의 주가 변동 추이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 이후에 단기 기대감을 갖고 이후에 권리락까지 이어졌을 때 증시 어떤 착시 요인으로 주가가 좀 하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상승하는 기업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오히려 권리락가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케이스의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HLB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죠. 리버셀라님의 어떤 기대감들 수반하면서 무상증자의 기대감들 가져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공매도 세력의 어떤 이 포지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쉽게 말해서 HLB 이번에 이 공매도 주가가 오르면은 이제 공매도 세력의 경우에는 빨리 손실을 메우기 위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현상이 이제 소스퀴즈 현상인데 에코프로가 그랬고 포스코 퓨처엠이 그랬습니다. HLB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에코프로랑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단순히 쇼스퀴즈뿐 아니라 지금 시장의 관심이 워낙 그쪽이다 보니까 더 강하게 힘을 받았는데 HLB는 아닐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수급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네. 이게 정말 쇼트시키지인지는 당일 수급이 정산되어야지만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링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거의 거래대금의 10% 15%를 차지하다가 이게 쇼트시키지가 아니냐라고 예상한 날에는 공매도가 한 3% 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HLB랑 뭐 HL 다른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이제 방송 전까지 봤을 때는 뭐 공매도가 줄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매도가 강하게 발생했던 HLB랑 HLB 생명과학 수급 등을 보니까 오늘 가수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순매수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숏스퀴즈의 자금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마침 이런 무상증자와 더불어서 어떤 임상 발표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뭐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매매를 마무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영희 대표님. 네. 지금 포트 안에 바이오즈 담으실 거예요? 저는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바이오 섹터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 그런데 저는 HLB 사실상 네. 이 파이프라인 저도 사실 관심 많이 가졌던 종목이고 과거에도 저도 뭐 중점적으로 좀 매매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사실상 저는 좀 관망하기보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우려감 또는 뭐 리버셀라닙에 대한 어떤 의문 이거 이 부분보다는 네.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섹터가 투자 심리가 좀 크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죠. 투심의 개선 효과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수급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 코로나19 2년간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제로만 부각돼서 주가가 급등했고 현재까지 주가 회복이 더딘 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좀 더 외면을 받는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옥석 가리기는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내년 뭐 상반기에 미국의 심사 허가의 결과가 좀 나온다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나올 수 있다면 이 리버셀라님의 어떤 모멘텀은 기대감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중요한 우리나라 증시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강하게 힘을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 HLB도 중요하지만 HLB가 몸담고 있는 바이오주에는 투심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은 어떨지 특징주 만나볼게요. 그린 대전환 맞이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수익성 개선은 내년부터라고 하는데 이제 1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또 SK이노베이션 오늘 증권사 호평이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정말 애증의 종목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한때는 LG화학, 삼성 SDI의 뒤를 따라갈 거야라고 하면서 너무 일찍 담으신 분들은 몇 년간 지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 왜 증권사에서는 좋아하고 있어요? 왜 좋아진대요? 아무래도 좀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리포트에 담겨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2026년까지 3대 그린 사업에 1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나 암모니아 사업의 투자비 절반을 투자하면서 기존의 석유화학은 유지를 하면서 탈탄소 산업을 비중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기존 화학산업에다가 친환경산업까지 영위하면서 좀 사업 다각화에 대한 시너지를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어떤 올해는 1490억 원, 내년 3500억 원, 2025년 2200억 원 등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번에 발표한 유상증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2조 8천억과는 무관하게 해당 자금들은 어떤 운영자금이랑 시설 증설 자금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이 투자 자금은 그에 무관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항상 SK 이노베이션도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랑 똑같이 어깨를 좀 나란히 하는 기업이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시점이 늦어지는 것이 조금 아쉽다. 어떤 2차 전지 셀 사업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수율 문제나 어떤 공장 증설 부분 다른 기업들은 증설을 완료해서 뭐 IRA 수혜나 뭐 AMPC 수혜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그 수혜를 가져갈 단계까지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분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전장에는 외인 순매수였거든요. 기관 순매도였고 근데 오후장 들어서 가수급상으로 외인도 순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여로 팀장님은 외인의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네요. SK이노베이션 체질 개선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체질 개선이 정말 잘 된 케이스가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네. SK 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가져가고
여기에 또 2차 전지라는 배터리라는 새로운 또 친환경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체제 개선을 꾀하고 있는데 제2의 포스코홀딩스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SK이노베이션 모아가는 전략 맞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석유 정제 사업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분까지 사업 역량을 좀 더 개선하겠다. 즉 집중돼 있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주력 사업 부분을 다각화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2차 전지 지금 배터리 사업 부분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 자, 이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율 요건이 개선이 되는 3분기 이후, 즉 4,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2024년부터는 2차 전지 관련 사업 부분에서도 충분히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우려감으로 주가 급락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첫 번째 좀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인데 이 부분은 아직 현실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지금부터 시점별로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이 가스를 통한 이 대체 에너지 사업 부분의 역량을 이원화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사업 역량이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모멘텀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이노베이션 지난번에 유상증자로 인한 어떤 급락 시점부터 매수 관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희 시청자분은 그래 포스코홀딩스처럼 사업 재편에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더 많이 갔지. SK이노베이션은 거기까지 따라가기 무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두 분이라면은 SK이노베이션 매수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보니 수급에서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고 연일 매일같이 매도하고 있고 반대로 개인은 매일같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상승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SK이노베이션을 뭐 24년 2, 4분기까지 들고 가실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그냥 뭐 한 3개월만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 후반기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증설도 뭐 이야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망을 안 했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2020년, 21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SDI가 2차 전지 셀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뭐 그렇게 SK이노베이션이 늦게 말을 했다라고 판단 안 해요. 한 뭐 6개월, 1년 뒤에 말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따라붙는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고 수율이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못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리포트를 썼을지라도 그게 정말 가시화가 될까? 네. 제 생각에 한 뒤통수 한 두 번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 뭐 2차 전지 수율이 개선될 거다. 이것도 사실 2023년 하반기라고 해놓고 갑자기 상반기로 미루고 이런 내용들이 맞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조금 냉철하게 투자할 필요는 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좋다고는 하는데 계속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SK온이 흑자 전환하는 순간 SK이노베이션이 SK온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순간 또 갑자기 LG엔솔처럼 상장 이야기 꺼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변영 대표님 나라면 모아가겠다라고 했어요. 네네. 어디까지 눈높이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상장 걱정은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분할 우려감들은 사실상 이 알짜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이 고민입니다. 그렇죠. 투자를 판단할 때 뭐 HL 만두의 경우에도 유럽 이 사업 부분이 자율주행 부분을 좀 더 분사해서 이 모멘텀이 좀 훼손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 최근에 하락 부분은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의 어떤 저조한 실적 그리고 이 양산 수율의 어떤 지연 이 부분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죠. 물론 저는 유상증자 이후에 단기간 그 물량은 시장에 유통되면서 주가의 어떤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하에서는 지금 추세 구간에 매매하시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좀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저는 15만 7천 원 구간, 15만 7천 원에서 17만 원 구간 비중 10% 미만으로 모아가는 전략 좀 유효하다. 지금쯤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물량 가치의 어떤 희석률이 충분히 있겠지만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의 실적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이노베이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5만 원까지 보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